벌써 88강이 되었습니다. 33번째의 궤, 천산 둔궤를 달리고 있습니다. 88. 손자 녀석들이 와가지고 88 열차를 탄, 청룡 열차를 탄 기억이 옛날인데, 최근에도 또 와가지고 그런 청룡열차 비슷한 걸 또 탔는데, 진짜 그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절대 그런 거 타면 안 됩니다. 난 모르고 탔다가 젊은 날에 애들하고 탔던, 아들하고 탔던 생각을 해가지고 들어오지 한다 그러는데 하루 종일 울렁이고 그냥. 야, 그게 이게 저 뭐 이 귀 이런 거 뭐 빠지고 이 이 그 부작용이 커요. 그래서 나는 그런 열차 앞에다가 70 이상의 사람은 삼가해 주십시오, 이런 팻말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거 팔팔 소리가 나 이렇게 흘렀는데, 제 부모님이 미국에 오셨을 때, 제가 이제 하버드인데 오셨을 때 디즈니랜드를 간대. 거기 뭐 무지막지한 팔팔열 그런 게 막 들어갔다 막 이런 건데, 엄마 아버지를 그걸 태워 드렸단 말이야. 그거 끝나고 나서 그냥 얼굴이 하얘져 계시는데 나한테 말은 못하고, 세상에 그런 흉악한 열차가 있냐 그랬는데, 내가 지금 거꾸로 당하니까, 야, 내가 얼마나 부모님한테 이렇게 불효한 짓을 했는가 하고, 그렇게 내가 그 반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그냥 계속 반성하게 돼요. 그런데 정치도 좀 나처럼 반성을 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할 텐데, 반성할 그 기회도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전 매일매일 살면서 과거 어느 사건과 이렇게 관련 지어 볼 때 내가 그때 좀 잘못했다 이런 게 아주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88강을 맞이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표지를 갖고 오지 나오지 못했는데, 오늘은 지금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나가고 있을 이 시점에는 책방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은 이 난세 일기 표지가 이렇게 이 나무 그림이 들어가는데, 아주 이 디자이너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박현택 박사라고,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에 아주 평생을, 근데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은 수석 디자이너로서 모든 박물관,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을 했던 분인데, 본인이 어디 선운사에 갔다가 이렇게 힌트를 얻어가지고 난세일기다 그래서 뭐 이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돈을 아껴준다고 이렇게 이색으로 빨강하고 까만 두 개로만. 아, 좋은 표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평생 만족스러운 표지에다가 이 내용이 여러분들 너무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내용이에요. 왜냐면 난세일기라고 하는 거는 현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제1테마라고 그러면 뭐냐면 풍류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 풍류라는 말이거든요. 풍류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 말이 왜곡돼 있어요. 여태까지 몰라요. 이 책은 사실은 그 풍류, 우리 민족이 아주 핵심적 문화, 정신, 사상, 예술, 이 철학, 이 모든 데 깔려있는 풍류라는 사상, 이 바람, 흐름, 이 풍류라는 이 사상을 가지고 이 책이 쓰여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순히 하나의 그 음악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띵까당하고 이런 풍류가 아니라, 그 풍류라는 것 속에 얼마나 심오한 그 의미가 들어있나,
고조선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오늘날 BTS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그 새로운 풍류론을 여기에 쓴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창조적인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꼭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지금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세계적으로 잘 나간다. BTS도 잘 나가고, 누구도 잘 나가고, 뭐, 블랙팬서? 블랙핑크도 잘 나가고, 그런다. 그게 뿐만 아니라, 그런 거에 깔려있는 진짜 우리 풍류라고 하는 자산, 이거를 본질적인 프라이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 프라이드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썼고, 도올TV를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무브먼트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나의 조직된 이 지금 도올TV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은 뜨내기가 아니고 진실하게 이 프로그램을 사랑하시고 이 프로그램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하나의 사회운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사서 퍼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보게끔 하는 그런 운동을, 캠페인을 벌리셔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캠페인에 참여해 주실 거라고 믿고, 천산둔괘를 본격적으로 해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간괘인데, 이거 이제 산이죠. 간은 되게 산으로 들어가지만, 여기에는 이제 하늘이니까 양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재미난 게 뭐냐면, 사실은 둔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둔. 이게 둔미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사실은 집둔이라고 해도 돼요. 둔은 빠졌지만, 나는 6.2는 집둔이라고 보거든요. 둔미, 집둔, 그 다음에 개둔, 그 다음에 호둔, 가둔, 그 다음에 비둔. 그래서 상당히 조직화된 효사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우선 대상전의 저자는 과연 어떻게 봤을까? 이분이 말하기를, 대상전에 이분이 얘기하기를, 이거는 천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늘, 저거죠, 건괘. 하늘 아래 산이 있다. 그 하늘 아래 산이 있는 모습이 둔괘의 모습이다. 석괘라는 데, 여러분들이 이 석괘라는 데를 보면은, 그러니까 산과 하늘은 점점 뭐 높아지려고 하고, 산은 자체적으로 멈추려고 하는, 멈춘다. 이 간이라는 게 멈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 간이라는 게 이 멈춘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멈추고 있고, 그래서 산과 하늘이 점점 격리된다는 의미로 석괘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확하게 이 둔의 의미와 상전의 모습으로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나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둔이라는 게 단순한 은둔이 아니라 위에 하늘이 있다. 하늘이라는 건 뭐죠? 보편적인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편적인 대의가 있어야 그 은둔이라는 게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멈춤이라는 게 멈춤으로 그 의미를 가지려면 하늘이, 떳떳한 이 아주 하늘이 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 밑에 산이 있는 게 둔의 형상인데,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숨는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뭐죠? 소인들을 멀리 한다는 뜻이다. 그럼 굉장히 의미가 벌써 복합적으로 격조가 올라가 버렸죠. 그렇다고 해서 소인 배들을 하고 그놈들을 다 미워하고 싸우면 안 된다 이거야. 그냥 멀리 하면 되는 거야, 소인들은. 그러나 그 소인들을 증오할 필요는 없다. 증오하지 말고 그들을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바라봐라. 그 소인들을 엄격하게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엄격해야죠. 도덕적으로는 이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짧은 것 같지만 대상전은 역시 15화입니다. 그 어떤 상의 의미에서 결국은 둔이라고 하는 것은 소인을 멀리하는 것이다. 요게 지금 포인트예요. 그러나 소인이라고 해서 그 소인이라고 해서 나쁜 사람들은 악인은 아니거든. 소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는 그들을 증오할 필요는 없고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네가 살아가라. 내가 걱정스러운 것도 뭐냐면은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가 젊은이들을 이렇게 키워놓았는데 너무 어려운 것이 없이 그냥 크기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엄정한 자기 자신이 엄정한 자기 비판과 소인들에 대한 엄정한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우리 교육, 대학 교육이 이러한 엄을 키우지 못했다. 이 엄격하고 이 엄한 거. 엄한 교수도 없고, 그죠? 교수들도 학생들에게 디그니티를 갖는 그런 교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이 상전의 말은 상당히 좋은 말이다, 이죠. 그 괴사는 전체적으로 이 괴사는 이건 은둔의 괴다, 이게. 은둔의 괴니까 여기 나오는 이 전체 6효가 뭐죠? 다 은둔을 지향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은둔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러기 때문에 은둔에서 이 형이라고 해도 형통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형이라는 게 은둔에서 이게 뭐예요? 형?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제사를 지낸다는 거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인간의 자질구레한 이런 거 가지고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은둔한 자는 하느님께 제사를 지낸다. 하느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역사와 대의를 향해서 고민한다 이런 얘기죠. 그게 괴사, 이 괴 전체의 문제다. 그래서 큰 거는 지금 큰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날, 대국은 물러날 시기지만 작은 것들은 소리 정의라고 하는 건, 소리라고 하는 건 작은 것들은 그래도 정의롭게 흘러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그렇죠. 지금 뭐 이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미국과의 관계는 크게 잘못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우리 주변의 삶이라는 거 지금 도울 TV도 정의롭게 굴러가고 있고 인간들의 관계도 다 정의롭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하루하루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 나는 우리 동네에서도 어저께도 뭐 그저 피자집에 앉아서 젊은이들하고 대화하면서 피자 먹으면서 보면은 그 즐겁고 재밌고 모든 게 활발하고 그 돌아가잖아요. 어디 흑인 여학생이 한혜종 학생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새카매요. 그런데 판소리를 전공한다고. 프렌치예요, 근데 불란서 여자인데 흑인 여자가 판소리를 부르면은 대단하겠더라고. 자기 공연 때 좀 와달라고 해서 가준다고 그랬어 내가. 근데 재밌잖아요. 판소리를 이제는 프렌치가 그냥.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작은 일은 그 잘 가고 있다. 얘. 이 둔괴라고 해도 은둔을 해도 또 그런 사람 만나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초륙은 은둔을 하는데 이 은둔의 미라는 게 뭐냐면 은둔을 제일 늦게 한다 이게야. 은둔이라는 거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의 문제거든. 직장을 그만둔다.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둔다. 그래도 그거를 어떤 타이밍에 어떤 의미 있게 그만두냐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정치도 사실은 은둔의 타이밍을 잡는 거란 말이야. 내 평생도 사실은 양심선을 하면서 물러나면서 결국 고려대학 교수직을 떠나면서 내 인생은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독자적인 사유를 하면서 여태가 살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 타이밍을 놓쳤으면 안 되는 거지. 뒤늦게 무직무직거리다
그러니까는 여기 손재수가 낀다 이거죠. 뒤늦게 은둔하여 위험에 노출되는 거야. 여기 그러함으로써 나아간 일이 없도록 하라 그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극히 사회적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여기서 초는 은둔도 처음 해보는 이거 여기가 어려운 거거든. 나도 사실은 양윤선하고 그러다가 물러날 적에는 어려웠단 말이야. 우리 큰형님이 그때 공과대 학장으로 있었고 그래서 나보고도 그렇게 어렵게 하버드까지 가서 학위를 하고 와가지고 부교수까지 따고 이제 정교수도 받은 놈이 왜 지금 와서 이거를 그만두려고 하느냐. 야단 뭐 무지하게 맞았지만은 그때는 이제 설명할 길이 없었지. 그러나 역시 내 결단대로 그만둔 거. 그래서 이제 평생을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몸이 됐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그런 그 어떠한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고 어떤 때는 나아갈 생각을 하지 말고 조용하게 있는 자리에서 근신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미겠죠. 그다음에 6.2는 이제 여기 미정비적해서 끝으로 갔다는 것보다는 이거는 집이라고 하는 건 묵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황소의 가죽으로서 묵는다. 집지라는 건 은퇴의 의지. 그 은퇴하려고 하는, 은둔하려고 하는 그 사실이 어려운 거거든. 그 의지를 이 쇠 가죽으로, 이 혁대로, 그냥 황소 가죽으로 꽉 묶어버린다, 이게. 그러면 탈. 이건 탈이야, 탈. 막 탈이라는 거지. 탈할 길이 없다는 얘기지. 아,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러니까, 가라. 은퇴해라, 이거 막. 그런 거야. 은퇴해라.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그 도올의 중국일기, 여기 보면은 동북에 가면 우리나라 황소가 있거든요. 이 중국에는 정말 이게 없어요. 누런 소가. 근데 여기 보면은 황우지 혁이라는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 거 같지 않아. 이게 고조선역이라는 게 맞아요. 나는 내가 아까도 여기 오기 전에 사실 내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읽고 있었거든. 내가 이제 독서라는 게, 독서가 뭐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도 쭉 보면은 북한 학자들이 쓴 것을 보면은 세종대왕이 엄청난 그 의문학이라든가 이 당대의 문자들을 다 연구해서 한 거지만 그 요동성에 가서 어느 지역에 가면은 뭔가 이렇게 문자가 좀 한글 우리 이 시기에 뭐가 문자가 있다는 거야 그런 게. 근데 아주 조금밖에 없고 그게 산발적이라서 그렇지 뭐 제주도 뭐 어느 동굴에도 있고 어느 지역에도 있고 쫙 나열을 했는데 그러한 뭔가 그 우리 민족 나름대로 그 문자 중국 문자에도 영향을 준 우리 문명이 간단한 문명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발심을 해서 우리 이거를 창제한다. 이제 그 창제라는 건 아주 과학적으로 한 거죠. 그러나 그 전부터 그런 한글 창제를 필연적으로 만드는 우리 민족의 그 내재적인 욕구가 있었다. 이게. 그 정인지가 쓴 나중에 서문을 봐도 소리가 있는데 글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은 훈민정음을 놓고 한 얘기지만은 과거로부터 우리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을 쓰는 방식이 있었다. 그 쓰는 방식에 뭐 어떠한 것이 지금 이 주역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이 주역이라는 게 대꾸만 이게 내가 이런 것도 보면은 그 덕흥리 고분에도 보면은 여기 이런 게 여기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고구려 박화의 덕흥리 고분에 보면은 이 황소가 나타나고 이거. 중국에는 없습니다. 중국에 까만 쇠인요. 수라고 그러죠. 수. 물소예요, 물소. 중국에는 없어요, 황소가. 저 길림성에서 이런 걸 볼 적에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 우리 민족의 이 문화가 여기.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여기도 보면, 이게
이게 우리 거다 말이야. 너의 은둔하려는 의지를 황소로, 황소 가족으로 못 가라. 그래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라. 개도는 구삼이란 말이에요. 구삼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는 이 구삼의 경우는 항상 이게 아이도와 투비와나 투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삼에는. 그러니까 여기 뭐냐, 개도이라고 하는데, 은둔을 해야겠는데, 걸리는 게 많다. 걸린다는 얘기거든. 사실 은둔하려면, 야, 마누라, 또 애들 학교도 그렇고, 뭐. 내가 어디로 갔나, 이것도 뭐, 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뭐, 선후배 관계도 그렇고, 뭐, 다 걸려요. 그걸 과감하게 끊고 가는 게 이게 둔이란 말이야. 응? 은퇴하는 것도 이게 전부 이게, 응? 정계를 나는 벗어나겠다. 뭔가 이, 지금 이런 모든 것이 개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은돈하는데 걸리는 게 뭐냐, 개. 개라는 게 뭐, 이, 가까로. 일본말로 가까로, 그러니까 이게 걸리는 게 많아. 병이 있어가지고 아주 괴로운 거나 똑같다 이거야. 병이 있어가지고 그럴 적에는 흉, 신첩. 여기 신첩이라는 걸 갖다 뭐 신화 이거 아니라고. 신첩이라는 거는 뭐냐면 부인들이, 여자들이 자기가 신첩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흉, 신첩이라는 거는 가정을 보살핀다 이런 얘기예요. 가정을 보살 피는면서 보신을 하면은 길하다. 걸리는 게 많은데 무리하게는 못하더라도 그럴 때는 그냥 가사에 전념하라. 400요 책의 449페이지에 그 효사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693이 은둔할 의지는 확고하지만 걸리는 일이 너무 많다. 꼭 병에 걸려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고 위태로운 일이 발생할 것만 같은 상황이다. 이럴 때는 국가대사나 관직의 업무에서 벗어나 가사를 돌보는데 전념하는 것이 좋다. 그리하면 길하다. 좋습니다. 번역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구사. 구사. 구사는 여기 구사는 이, 여기 벌써 상궤 하늘궤에 들어왔고 여기는 호라는 거는 동사로 해석하지 말고 이 형용사로 해야 돼요. 하오. 또 이게 뭐냐면은 아주 beautifully, 아름답게 너무 멋있게 은둔을 한 거야. 은둔을 한 거야. 이걸 이럴 경우 소위 군자는 이 너무 행운의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거고요. 소위는 이거를 절대 해내지 못한다. 부는 여기서 해내지 못한다. 해내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호가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 구호라는 군주의 괴고 이게 모든 게 정하고 저게 하잖아. 그럴 때는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 괴라이겠죠. 우리나라 대통령 괴라이야. 가둔이라는 거는 최고의 포스를 가지고 있는 자가 멋있게 은퇴하라. 주역에 있는 말이 내가 한 말 아닌데. 나는 김상근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지금 이 말씀은 주역이. 옛날부터 임금 보고 가둔하라. 그러면 모든 점을 쳐도 모든 운수가 잘 나온다. 길한 운수가 나올 것이다. 이야, 이렇게 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이야, 이거 내가 정말 이 주역에서 가든 호든보다 훨씬 더 고귀한 거지. 응? 여기 이 가든이 있고 그 위는 뭐라 그랬어? 비둔. 살찔빗장. 비둔이라는 거는 여유로운 은둔. 비둔이라는 건 여유로운 비계가 있어. 그러니까 여유로운 은둔이야. 왜냐면 이게 제일 꼭대기 아니에요. 응? 상구 아니야? 상구. 상구는 그대는 여유로운 군 은둔을 해라. 그러면은 무불리라. 이롭지 아니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전부 은둔에 관한 겁니다. 이게 전부 은둔에 관한 건데, 이제 이게 제일 우리 가슴에 와 닿는, 예? 가둔. 이 고상하게 은퇴하십시오. 그러지 말고, 가둔. 근데 이게 누가 알아보겠나? 가둔.
결국 이 은둔이라는 것이 단순히 떠남이라든가 뭐 이 격절이라는 의미보다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 규율의 고통이라는 거죠. 예, 일종의. 그러니까는 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둔이 집둔, 개둔, 호둔, 가둔, 비둔. 이런 터미널로지를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고, 제가 왜 내 집을 천산재라고 지어갔는가. 저 역시 은둔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나를 알고 싶으면은 그야말로 이 책을 보시면은 도울이 누군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변해가는 정세를 어떻게 철학하는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는가, 그 진지한 담론, 그거를 느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는 것을 통해서 저의 은둔이 정말 값있는 은둔이 될 것이고,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내놓으면서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후세에 난세 일기의 저자로 기억될 것이다. 하여튼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서광이 비치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